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44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가 40장,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기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어요. 이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시고 그 증거로 새로운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복습하고 되새김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당신 앞에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새롭게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에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연결되는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추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 따라서 이때, 이런 절기 때 이방인의 침입을 받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고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면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었으면은 무방비 상태의 나라가 저게 침략을 받으면은 멸망하고 말 텐데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링을 잘 칠지 모르지만은 볼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볼링에 그 핀이 10개인데 10개의 핀을 다 넘어뜨릴 때 스트라이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라이크. 맞죠? 스트라이크. 이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번 핀을 뭐라고 말하면 킹핀, 왕핀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 처음 공을 볼을 굴린 사람들은 10개 앞에 있는 10개 핀을 다 바라보고 공을 굴리는데 고수, 상당한 고수는 뭐냐면은 그 킹핀의 한 점을 향해서 볼을 굴린다는 거예요. 10개를 다 넘어뜨려야 하지만은 사실은 킹핀 하나를 정확하게 맞추면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인생의 킹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보자의 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개가 다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고수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킹핀인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의 볼을 굴리십니까? 여러분 앞에 10개 핀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어떤 것을 집중하면서 인생의 볼을 굴리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혀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 모든 것, 자녀의 일들, 기업의 일들, 직장의 일들, 인간관계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인생의 스트라이크로 남아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복의 지름길이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 35장은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4절 9절을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저는 임원 교육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됐다거나 권사님이 됐다거나 장로님이 되면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하는데 임원 교육을 제외하고는 강단에서 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안 합니다. 그렇죠? 매번 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혹시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도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봉헌이라는 것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 40년 동안에 너무 많이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은혜 받아야지 봉헌 생활이 되어지는 거지 뭐 누가 강요한다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교우들은 제가 많이 보면은 정말 분에 넘치도록 봉헌 생활을 잘 하셔.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봉헌 생활을 잘 하시는데, 예, 저는 오늘 본문이 가르친 대로 그냥 담담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네, 오늘 또 이 봉헌 얘기니까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봉헌 생활을 잘 해오셨는데 성경은 어떤 자세로 하라고 그러는가, 나의 봉헌 태도와 한번 견주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봉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봉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의 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한다 하는 말씀을 본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소수의 유력자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함께 협력해야 됨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통하여 성막이 건축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봉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섬기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의 팔순 잔치를 하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았지만은 그 형제 6남매 중에서 5남매 중에서 유력한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다섯 형제는 그냥 손님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면은 그 부모님의 잔치상이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차라리 초촐한 상차림이지만은 모든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같이 마련했다면은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더 기쁘지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중에 유력한 자식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서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초촐한 상차림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하거나 선교 사업을 하거나 구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사람도 나는 아니야 방관자가 되지 말고 다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 써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유력한 사람에게 짐을 맡기지 말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작은 정성이라도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은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헌금은 자신의 능력껏 드리라는 겁니다. 능력을 벗어나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오거든요. 5절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은 그 5절 그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능력을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빚을 낸다거나 그 봉헌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에 위험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헌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린 예물은 신앙생활에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 40년을 해보면서 이렇게 무리해서 무슨 빚을 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경제 가정의 경제에 치명 어려움을 다 이렇게 사게 되면요 꼭 올무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도 작은 신앙마저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찮은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찮은 것으로 드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봉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에 붙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나 힘껏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하는 말씀이 헌금 봉헌 생활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자원함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우르르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랬어요. 이게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원하지 않는 자, 그 헌금 생활 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강요라든가 아니면 억지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낸 자를 사랑하시느라 라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원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봉헌 생활할 때 오늘 제가 이 드린 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교우들이 금방 눈치를 챌 겁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1절 오늘 35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면 동일인으로서 마음의 자원함이 성령의 감동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함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자 그리고 차원하는 마음자 이렇게 통일인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려면 처음 주신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미 사탄이 손을 대기 시작해요.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쓸데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많이 드리니? 예, 저 사람 너보다 못 사는데도 저렇게 했는데 내 체면을 생각해서 더 내야 되지 않겠니? 아무튼 첫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 처음 생각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린 게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고 김유옥 전도사님, 저희 시골 교회를 담임했던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소천하신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는 설거지를 하는데 그 손에 금반지가 딱 눈에 띄었어요. 아, 금반지.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까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 그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 반지를 빼가지고 노란 봉투, 여러분 그 노란 속이 다 보일 듯한 노란 봉투 아시죠? 그 봉투 속에 접어서 그것도 갖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성경책 칼배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성경책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곱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이 그 마음 태도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을 유심히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봉헌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봉헌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추수의 법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사도가 추수의 법칙,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 사도가 밝혀준 첫 번째 통찰력은 추수의 법칙, 즉 씨 뿌리고 거둔 법칙이 우리의 헌금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뭔가 손실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정금 통장에서 이 정도가 빠지는구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이 정도가 빠지는구나, 이렇게 손실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봄철이 되면 밭에서 논에서 씨앗을 뿌린 사람을 보는데 아니 그 씨앗을 이렇게 탁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럴 때 그 말에 동의하는 농사꾼은 하나도 없어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래 많은 가을에 가을철 장래 많은 수확을 기대할 그것은 확실하고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들을 지도를 하면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이진 않지만은 가정 신방을 하면서 꼭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얘기하는데만 11절을 제가 얘기합니다. 11절을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입가에 흐르는 나오는 남모른 한숨도 놓치지 않으신 분이시 않으신데 자매님, 성도님, 십일조금 약속 있는 십일조금 한번 분명히 좀 해보십시오. 정확합니까? 이런 얘기로 제가 도전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서 추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살이에 적용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한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시편 11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워진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긴 알지만은 여러분 이 영혼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인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지유가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주말 땀 흘려 키우는 자녀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일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새겨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우리 이집트에서 오신 분들에게 발라드 A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한 가난한 시골 어린이의 정신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그런 정신 도시락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먹고 나면 없어질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림받고 주님께 바쳐짐으로써 그 도시락 이야기에는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고 오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하나님께 들여지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교회 여러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가진 재물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영광스럽게 사용할지를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빈잔 들고 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빈잔이 넘치도록 풍성히 여러분들을 풍성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생명을 살린 일에 어떻게 의미 있게 그리고 또 보람 있게 영광스럽게 쓸 것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신 하나님 만나기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경제생활, 헌금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 실망을 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즉 인생에 사는 목표가 달라졌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환히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흰머리가 가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던 다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반듯하게 걷게 되었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의미, 보람,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눈이 확 띄어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사는 목표가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울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냐 말이지.
요즘 우린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중에 의아하게 생각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의아한지 한번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어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 있어요. 성경은 요아스 왕의 사적을 치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당을 제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방 성소를 가리키는데 왕국 초기에는 산당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디서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올려진 제사예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는 산당 제사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왕들의 사적 치적을 평가할 때 그 산당을 제거했느냐 아니면 산당을 유지했는지 그것을 중요한 척도로 기준으로 살피면서 그 왕의 치적을 평가하는 성서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열왕들은 산당을 제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할까? 예배드릴 처소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왜 제거하지 못할까? 그 산당이라는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산당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향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아니면 뒤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과 제단과 향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풍요의 선, 물질의 신, 바알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린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어느덧 그 가나안 문명에 혼합이 되고 혼란이 되면서 그들의 가치관에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혼란스러움이 산당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풍요의 신 바알의 제단이 함께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영원한 진리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창크 스토리 말씀드리겠어요.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청년 선교사였던 짐미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더리안,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이 에콰도르의 호전적인 부족인 아콰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들어갔다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5인의 선교사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 선교에 앞서서 3년 또는 7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부족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스페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아우카족 부족어도 익혔습니다. 아우카족은 남미에서 가장 공격적인 부족이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19세기 후반에 천연고무 채집자들이 정글에 들어와서 원주민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고문을 하고 부족민을 잡아서 노예를 삼았어요. 이런 상황이 한두 해 끝난 것이 아니라 50년간 계속되어 아우카족은 백인들을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백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5인의 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우카족의 영혼 구원에서 마음의 부담을 가졌어요. 우리 백인들이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영혼을 저렇게 멸망시켰구나 하면서 부담을 가졌어. 그들은 위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있으리라 얘기는 했어요. 짐 엘리엇은 그의 위튼 대학 다닐 때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마침내 1950년 1월 3일 아쿠아도 클라라의 강변 모래사장에 네이트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정글 도착 사흘 만에 부족민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들이 준비한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1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선이 끊긴 후 수색대가 출동했고 파괴된 비행기 잔해와 심하게 부패한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야자나무로 만든 창이 그대로 몸에 꽂혀 있었고 맥켈리 선교사의 시신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강물에 떠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지에는 호신용 권총이 다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권총을 빠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총을 단 한 발이라도 사용하면은 아쿠아족에게는 영원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음을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창을 맞았던 것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아쿠아족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우카족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한 장본인인 키모가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에는요 현장에서 아우카족으로 신약 성경을 완역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오늘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목표로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